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들이 사실상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자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진 자들, 뭐 경제력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취급을 받냐면요. 대부분 노예 취급을 받습니다.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종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주종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종관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리고 또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나 자신이 몸부림을 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스스로도 겪으신 일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 자체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어떤 모습 자체를 바꾸는 거죠. 아무리 이 피라미드 속에서 내가 밑에 있어도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그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사람들은 나 자신을 굉장히 얕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나 자신을 상대방으로부터 아, 너는 얘는 저 뭐야? 이좀 떨어지는 애? 얘는 뭐 도와주지 않으면 뭐 지가 혼자 할수 없는 뭔가를 하지 못하는 애, 이렇게 취급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속이 되다 보면은 우두머리에 사실상 내가 매달려가는 형태가 되죠. 내가 매달려가는 형태가 되다 보면은 이 우두머리에 따라서 이 우두머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비 종교처럼 살짝 옆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나는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고력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상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관찰하고 서술하고 질문하고 이게 다입니다. 예. 관찰, 서술, 질문. 이게 전부죠. 근데 질문의 종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체를 종속된 형태로 만들어가는 질문이 있고 나를 그이 스스로가 돋보이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스스로가 돋보이게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자녀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피라미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주종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사실상 이 교육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야지 내가 안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사회라고, 인간 사회를 내가 부족한 면은 너가 채우고 또 나랑 너가 부족한 거는 또 우리 중에서 누가 있고 채우고 그래가면서 서로 어우러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요? 어떤 모습인가요?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필요하면 해고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것들이 아마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봉급을 전체적으로 다못 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이 위에 있던 사람은 뭐 100을 받았고
뭐 여기 있던 사람들은 뭐 50을 받았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재정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매출도 이렇고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도 반으로 50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조금 덜 받으니까 뭐한 50이었으니까 한뭐 35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우리 고통 분담을 하면서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들어오는 수익이 좀더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항상 이 일의 그런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비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사회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서 함께 나누자기보다는 자기 것들은 최대한 지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름으로써 자기 것을 지킵니다. 이거를 인간 사회라고 할수 있는가라고 하면 아니죠. 원숭이들 세계 보세요. 어떤가? 아마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두머리는 가가지고 상위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밑에 있는 애들 거 뺏어와도 밑에 있는 애들은 반응 못합니다. 걔네들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저기 뭐야, 자기들 말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죠. 바로 그게 동물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사회 구조는 동물들의 사회 구조지 인간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 구조라면은 그 사회에서는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자들 해고당했다고 데모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철저하게 동물적 본능에 바탕을 둔 사회라는 거죠. 동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종관계를 이루는 사회는 동물의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할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목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피라미드의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두뇌,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이 사회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그죠? 이 동물적, 인간은 항상 동물의 위에 있습니다. 예? 동물과 인간. 이렇게 보면 인간은 동물의 위의 계층입니다. 예.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틀을 벗어나서 이 동물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 그대로 동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집에서 개 키울 때? 예.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울 때개 훈련시키죠? 그리고 개들이 물지 않게, 사람 물지 않게 하고 사람 말을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죠? 예. 이 틀을 벗어나서 여 안에 있는 이 동물들의 두뇌를 가진 인간들을 인간의 사회로 바꿔가는 일,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형태의 그런 두뇌를 가지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가는 것이 저는 진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할 때그 순간순간 부모님들의 그런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트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신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제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 보고 배우려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올리는 그 강의나 아니면 제 수업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들어도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학생들 데리고 그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것도 제 사고력에 관한 수업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지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수업을 들어도 효과가 그이 아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수업을 들으면은 두뇌가 이렇게 튀어가는 게딱 보입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는 그런데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 되돌아오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속도가, 공부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 이유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끌어내리고 있죠. 두뇌 자체를. 부모님들의 생각을 강요한다든가,
일방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든가 바로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계속 아이들은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는 길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이들이 두뇌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선 두뇌가 안 트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냐? 부모님들이 끌어내리는 것들이 많고 부모님들만 끌어내리나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끌어내리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끌어내리죠. 제가 요 비디오 만들기 전에 바로 전에 그제 회사 그 저희 용도로 비디오 만들어서 올린 게그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해력을 너는 왜 이것도 이해 못하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탓하면서 아이들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집에서도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을 탓하는 것.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예. 누구 탓을 하는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핑계라 그러죠. 무슨 탓, 무슨 탓, 무슨 탓. 그런 이 탓을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뭐 조금 들어오는 돈도 줄었고 뭐 하는 일도 조금 줄어들고 이랬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러이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는 매출이 지금 줄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적다. 이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외식도 못 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래. 코로나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트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핑계만 대는 쪽으로 가죠. 핑계는 이유나 근거가 불충분한 설명이죠.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일상에서 하셔야 되는 것 하나 를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